많이 들어오셨네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저는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잘 지원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뵙는 자리를 할 수 없었는데요. 김갑식 전국 피해자 지원연합회 회장님, 이종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님,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 제기하셨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 국가소송 수행차긴 책임자로서 항소 포기를 즉시 결정하고 유족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은 범죄 피해 유족분들의 상처가 100만 분의 1도 아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마음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표에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문제를 개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층간소음에서 비롯됐던 아주 흉악한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로부터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던 한 가족이 범죄 피해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검찰청 관계자들의 도움 덕에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지실 수 있었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인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예, 어디 계십니까? 저희 계시는군요. 조병호 사무처장님과 동료분들 고맙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조병호 처장님 오셨습니까? 조병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까? 아,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제도는 꾸준히 정비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지원 사례도 사실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상 동기 강력 범죄 등의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두텁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논의를 계속해왔고
최근에 서울특별시와 범죄 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범죄 피해자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갖추자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시간이 가시길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찾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런 일을 했던 분산되어 있던 모든 정부가 한 군데서 모여서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중에 19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전담 인력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 세계의 범죄 피해자들이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는 관중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기본적으로 문명사회의 법치주의 시스템으로서의 자랑할 만한 정도의 제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죄자가 어떻게 처벌받고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다른 일반 국민과 같은 자격에서 관중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저희는 그걸 바꾸려 합니다.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당당하게 열람과 등사를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그리고 형사 재판의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가 관중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돼봤고 청담동 조작, 뭐 검언유착 조작 이런 다수 가짜뉴스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피해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런 범죄 피해를 겪는 동안에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마음과 그 가족 그리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번에 제도 개선을 꼭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최일선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없이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선의 없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는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료 시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답할 겁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인득 사건의 유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이 나라 모든 범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겁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